네, 저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여기서 내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료가 많아요. 숙제도 많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풀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던 적도 많거든요. 그냥 자신이 선별해서 문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오답 정리만 확실하게 할수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또 실전 테스트처럼 또 여러 번 시험을 보는데 그런 것도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집에서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질문하러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오답 관리나 자신이 좀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더 주신다든지 그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가 많다고 제가 느끼진 않았던 게 그냥 전 수학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도 그래서 무조건 그냥 숙제는 다 해왔고 그리고 1학년 때 같은 경우 조윤희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쉬운 문제를 풀린 다음에 뭐한 문제라도 틀리면 뭘 틀렸는지 안 알려주고 맞아, 맞아. 찾아내려고 한다든지 근데 그게 약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수를 줄이는데 그리고 막 화면에 문제를 띄워준 다음에 퀴즈 퀴즈처럼 막 친구들이 막 풀게 한다든지 그런 자존감을 깎이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어느 정도 내신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신을 준비할 때 저는 깁스행이 굉장히 좋았던 점은 질문 강의실이 있어서 거기서 저는 방학 때도 내신 기간에도 학기 중에도 그냥 계속 깁스행을 매일같이 와서 공부를 했었고 내신 기간에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이 없으니까 여기가 그큰 강의실이 다 비어 있어서 자습을 하러 올수 있었던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딴학원 가면 사실 조교들은 다 대학생들이고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 깁스행처럼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데는 진짜 깁스행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특히 담임 강사 선생님들이 정말 막 귀찮은 밤 늦게까지 문자를 받아주시면서 고생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윤영쌤 그 같이 1학년 때 다녔을 때또 제가 정말 좋았던 프로그램들 중 하나가 그 복습 테스트라고 아,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한뭐두 달에 한 번? 뭐한 달에 오, 한 맞아. 번? 두뭐 달에 한 번. 이런 두 달에 한번뭐 그쯤마다 선생님께서 좀 100문제 넘게 이렇게 문제를 많이 뽑으셔서 그것의 변형 문제를 복습 테스트로 내시는 그런 식의 형식의 테스트였는데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한 150문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다 정도 되는 외우고. 문제들을 다 완전히 암기. 숙지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막다막 진짜 몇 열심히 번씩 맞아요 몇 풀고. 번씩 풀고 이랬던 경험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윤영쌤 철학이 막 풀었던 문제만 풀수 있으면 내신은 무조건 1등급이 나온다 이런 맞아요. 철학을 갖고 계신데 그게 내신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내신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분량을 커버하고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루에 한 과목씩 배치를 하되 수학은 매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의 내신 할 때도 50%의 시간은 수학에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이제 실력에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분배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영어와 같은 경우는 외울 게 많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보다는 그냥 갖고 다니면서 항상 공부를 했었고 그 국어도 저희가 한 지문 60개, 70개 정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항상 체크를 하려고 노력해서 뭐 하루에 한 과목씩 하고 가장 부족하거나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내신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이제 문제를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한 30문제 정도를 제가 뭔가 선별을 해서 학교 시험을 보듯이 하루에 한두 세트 정도를 이렇게 매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시간을 재고 푸는 거니까 거기에서 뭔가 실수가 나왔으면 그 실수도 왜 실수를 했는지 약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매일 수학은 했던 것 같고 국어랑 암기는 그냥 거의 다 그냥 책에 있는 거를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 부분이랑 약간 킬러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킬러 같은 거는 기출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거의 좀몇 번씩 풀어보면서 선생님들이 기출에서 많이 내시기 때문에 많이 풀어봤고 암기 같은 경우에도 국어랑 영어랑 비슷하게 교과서에 약간 작게 써져 있는 글씨 그런 것도 다 외우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내신 2주 전까지는 수학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2주 동안은
뭐 국어나 영어, 다른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고, 한 수학은 간만 유지하는, 뭐 매일 한 시간씩 수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수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오답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특정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또한 그 내신을 볼 때 실수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등급이 좀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계산 실수가 있으면 그런 것에 좀 더 신경 써서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왜 틀렸는지 그런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실력보다 오히려 내신 때 그 기간을 얼마나 바짝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을 거의 통암기를 하고, 국어도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그거에 대한 오답 정리를 계속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 한 가지는 추가할 게, 수업 같은 경우 제가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이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수학은 이제 실수를 한 거를 한 A4용지를 잡은 다음에 1번부터 막 30번까지 내가 했던 실수들을 하나하나 다 적고, 그리고 그걸 분류해가지고 이거는 계산 실수고, 이거는 보호를 잘못 본 실수고, 뭐 이건 이항을 잘못한 실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시험 직전에 그걸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